이때 우드스타 1999년에 그 전설의 레전드들 말이 필요 없는 공연을 하는데 이거는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신 분은. 아무튼 이 전성기 기준 멤버들이 아주 찬란한 멤버들이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존 프루시안테 같은 경우는 멤버들의 도움 덕분에 이제 개막장에서 살아났는데 탈퇴라고 앨범 같은 걸 내는데 이걸 왜 냈냐고 하니까 약값이 없어가지고 마약을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이 앨범까지는 그런 개막장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회복을 다행히 해가지고 엄청난 그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 거죠. 존 프루시한테 그런 엄청난 감성과 지미 핸드릭스를 떠올리게 하는 필링이라던가 이런 게 이 전성기 때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써니 키디스 같은 경우도 아주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냥 들으면은 너무 날로 쉽게 부르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필을 내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루브함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랩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감미롭게 잘 부르는, 그리고 가사도 잘 쓰고요. 가사를 쓸 때 제가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솔한 얘기인 거죠. 아주 좋은 거고 아무튼 가사도 잘 쓰고 노래도 아주 맛깔나게 하는 보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죠.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군살 없는, 예전엔 군살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근육질의 섹시한 몸이었는데 뭐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거죠. 뭐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웃기긴 하지만 약 빠는 사람이 그래도 항상 체중 조절 같은 거 아주 신경을 쓰고, 앤서니 키디스가 채식주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있는데 명상 같은 것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야 되면 너무 놀다가 보니까 이게 정신을 헷가닥 하지 않고 이제 정신줄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리도 엄청나죠. 플리는 호주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왜 플리냐고 하면 플리가 영어로 벼룩이란 뜻인데 이 벼룩처럼 막 하루 종일 공연할 때 막 계속 뛰어다닙니다. 통통 뛰어다니는데 정말 재밌는 거죠. 무대 매너도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이분이 그리고 엄청난 베이스 연주의 대가라고 하죠. 베이스 연주하시는 분들은 플리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스피드와 테크닉을 가진 그런 베이시스트고, 뭐 채드 스미스도 이게 전성기의 한 축을 담당한 어마어마한 그루브한 드럼을, 파워 드럼을 보여주는 드러맨 거죠. 원래는 메탈, 헤비메탈 쪽 드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워도 엄청난 거죠.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리랑 이 오디션 때 막상 막하로 막 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베이스와 드럼의 대결을 한 거는 유명하죠. 그 정도로 이 플리에 뒤지지 않는 그런 그루브함과 테크니컬함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 칠리 페퍼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는 계속 넘쳐나는 템 같은 밴드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밴드가. 보통은 히트 치고 나면은 조금 자기 복제를 하든지 아니면 신곡을 안 내면서 추억 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밴드는 항상 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계속 이 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게 아주 멋진 밴드입니다. 아무튼 이 캘리포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되고 그 와중에도 작품성을 위치하는 정말 초명반인 거죠. 캘리포니아에 대한 향수라던가 애정을 많이 담고 있는 앨범인데 뭐 노래도 다 좋죠. 뭐 스카티슈라는 음악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아더사이드, 개본탑, 캘리포니케이션, 패러럴 유니버스 뭐 이런 누구나 들어도 다 좋아할 만한 넘버들이 많고요. 이 앨범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2년에 제가 레드 핫 칠리 페퍼스를 듣고 처음에는 이제 이 곡은 괜찮냐 하면서 좀 꽂혀버린 곡이 By the Way라는 게 나오죠. 이 앨범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루브가 엄청난 노래들도 트랙들이 있고요. 정말 명곡이라고 하죠. Can't Stop라는 곡은 뮤직비디오도 재밌고 아주 힙하다, 굉장히 세련되고 재밌는, 정말 유쾌하다 이 아저씨들, 이런 느낌을 내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정말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드핫은 멤버가 4명인데 그 누구도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지션인 거죠. 곡을 연주하고 맛을 낼 때 한 명도 빠져서 안 되는 필수 요소 같은 멤버들이 이때 시기였고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러면 진짜 안 중요한 멤버가 없는 거죠. 이 밴드는 앤서니 키디스의 보컬도 정말 중요하고 또 플리의 베이스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없으면 안 되고 또 존 프루시한테 기타 어마어마한 거죠. 없어서 안 될 거고 또 채드 스미스의 그 엄청난 파워 드러밍, 박자를 담당하는 채드 스미스의 드러밍까지 어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요소를 가진 밴드다. 전성기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6년에 하나의 명반을 내는 거, 어마어마한 분량의 명반을 내는 거, 스타디오 마카디움이라는 앨범을 내는데요. 이게 더블 CD죠. 이게 그래미상을 싹쓸이한 앨범입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는 레드핫 칠리 페퍼스가 거의 뭐 음악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8곡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록곡들이 있고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다. 아 역시 레드엇이 엄청난 앨범을 들고 돌아왔구나 이러면서 만족을 시켜준 거예요. 여기에는 명곡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니 캘리포니아라는 곡도 있고요. 스노우라는 곡도 있고 이거는 뭐 다들 좋아하시는 곡일 것 같고 이 앨범 커버에 대해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커버를 만들었던 디자이너가 맡아서 이렇게 작업물을 보여줬는데 막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레드아 멤버들 눈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빠꾸를 시키고 그냥 멤버들끼리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뭔가 게임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아주 단순한 앨범 커버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니 캘리포니아 라는 곡은 정말 명곡인데 이거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엄청난 그 록음악의 역사를 자기들이 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거 보는 맛도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온 로커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해가지고 비틀즈랑 지미 핸드릭스랑 그리고 조지 클린턴의 펑카델릭도 있고 데이비드 보위도 있고요. 또 슬레이드라고 이 글램록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도 하고 또 섹스 피스톨즈랑 미스피츠라는 밴드도 있고 머틀리 크루랑 포이즌이랑 너바나 뭐 람슈타인도 있고 종합 선물 세트로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거죠. 패러디를 해가지고 록의 역사를 이렇게 시대상을 보여주는 건데 아주 재밌는 뮤직비디오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은 그냥 보면 존나 유쾌하다, 유쾌함의 극치다 이렇게 정말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멋진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존 프루시한테가 또 탈퇴를 합니다. 또 왜 탈퇴를 했느냐, 또 역시나 마약에 취해가지고 탈퇴를 하는데 이 몸이 되게 좋았죠. 존 프루시한테가 아주 늘씬 그런 멋진 예수님 느낌의 그런 간지남이었는데 그때 완전히 뭐 맛이 갑니다. 몸이 마탱이 가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면서 탈퇴를 하고 그때 2010년쯤이었는데 그때가 조시 클링호퍼라는 뒤에서 백킹을 하던 세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존 프루시한테의 뒤를 잇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조시 클링호퍼가 아주 나이도 어려요. 형님들 밑에서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퍼포먼스도 존 프루시한테 느낌 내려고 나름대로 막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I Am With You라는 앨범이 되죠. 이거는 뭐 조금 일명 파리 앨범이죠. 파리가 약 알약 위에 파리가 앉아있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Look Around라는 곡이 조금 알려져 있고 Did I Let You Know 요것도 좀 유명하고 Police Station 이거는 많이 듣죠 사람들이. 근데 서킷을 못 칩니다. 조시 클링호퍼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그 완전 피크를 쳤을 때보다는 끝발이 떨어진 거죠.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살짝 좀 아무튼 이때 20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이미 록이라는 게 인기가 시들해졌기도 했고요. 별 썩 재미를 못 봅니다 밴드가. 그래도 뭐 여전한 그런 음악들을 들려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담을 좀 하자면은 제가 앤서니 키디스가 요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앤서니 키디스가 불교 명상 요런 거에 관심을 막 가지게 되는 겁니다. 채식도 하고 뭐 요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젊을 때 약을 빨아대다 보니까 건강에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악동 이미지에서 좀 뭐랄까요 좀 컨셉을 바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이런 거를 엄청나게 팝니다. 덕후가 되는데 몸 관리를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이 불교의 그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수련하고 플리 같은 경우도 요가 고수로 알려져 있죠. 요가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약 빨고 뭐 방탕하게 살다가 이거 끝장나겠구나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리 모드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전히 50살이 넘었는데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죠. 여전히 우통을 벗어제끼고 공연을 하는데 멀리서 보면 젊을 때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 이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여전하네 뭐 실루엣이 뭐 이런 거죠. 아주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리 같은 경우도 음악 말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죠. 아무튼 영화 같은 데도 출연을 많이 합니다. 그 아까 리버 피닉스 얘기를 했죠. 백투더퓨처 시리즈에도 나오고요. 또 마라톤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뛰는 걸 존나 좋아해요. 이 밴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악동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특히 플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음악협회나 교육기관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많이 돕는 거죠. 마냥 뭐 생각 머리 없는 그런 악동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인생을 좀 유쾌하게 즐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뮤지션이 몸 관리를 착실히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잉베이 맘스턴을 예를 들면 기동이 형님
엄청나게 늘씬한 몸매로 장난이 아닌 형님이었는데 요즘은 뚱뱅이 맘스턴이 됐죠. 건재 로지스의 엑스로즈 형님도 살이 많이 찌셨는데 아무튼 관리를 못한 락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레드 칠리 페퍼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존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체드 스미스 같은 경우도 아주 마음이 따뜻한 아재인 거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병원 같은데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2016년에 이제 겟어웨이라는 앨범이 나오죠.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 그래도 여전히 재밌고 좋은 음악을 한다. 이렇게 느꼈는데 깔끔해요. 사운드 같은 게. 프로듀서를 이제 릭 루빈에서 바꾸는데 감각 있는 요즘 록신에서 떠오르는 프로듀서라고 하거든요. 데인저 마우스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좀 젊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 거죠. The Getaway라는도 좋고요. Dark Necessities는 전형적인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스타일의 곡인데 여전한 관록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다들 50이 넘었죠. 근데도 여전히 힙하고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는데 뭐 조금 밴드 음악이 점점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뭐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잔나비 인기를 얻고 있죠.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유행은 돌고 도니까 그런 것 같고 레드핫의 음악이랄까요? 락이라는 음악이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록이 좀 유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곧 또 신보도 나오겠죠. 여전히 레드핫 칠리 페퍼스는 리빙 레전드로서 재미있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인기가 정말 많은 레드핫 칠리 페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